야 여주다, 나한테 당장 사과해. 나 그런 적 없으니까. 뭐하냐? 이런 걸 메이킹에 쓸 수 있단 말이죠? 집꾸물은 쇳똥물이에요. 어, 벌레 일단 남주는 나 아니 못 때려줬어. 남주야. 오남주 씨. 자, 본명 김영대 씨. 자,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전 눈썹이요. 아, 저 눈썹. 눈썹 중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이유는요? 너무 가까이 가시네. 잠시만, 저희 남주 보호차원에서 남주 보호. 그냥 강하게 가자, 강하게. 우리 반 반티는 남주와 아이돌로 간다. 남주와 아이돌로 간다. 남주와 아이돌. 우리 남주는 우리의 우상 겸, 우리의 롤모델 겸, 우리의 사랑이거든. 남주야 사랑해. 남주 당장 사과해. 나 그런 적 없으니까. 너 여기서 뭐 하냐? 그 보면 몰라? 축구 연습하잖아. 축구 연습. 축구 연습은 사과 연습이겠지. 주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안 해. 남주가 림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너 내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어디서든 나만 보는 게 진짜 눈모습이라고. 아, 그런 거 메이킹에 여지를 주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주든가 뭐라도 줘봐. 어디서든 나만 보는 게 진짜 네 모습이라고. 집꼬물은 쇳똥물이에요. 어, 벌레 너무 힘들어서 꿈에서 먹었나? 이랬다니까요. 중화 요리가 먹고 싶어요.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요. 닭발 며칠 전에 먹었어. 이거 말해도 되나? 나는 다시 태어나면 스턴트맨 해보고 싶어.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볼게. 너 앞에 사진 찍어야겠다. 나도. 다른데 좀 여기 많이 하얀신데 오셔봐요. 너 이빨에 비해 작아서 지소리. 이빨 많아요. 달팽이 같아. 달팽이. 달팽이는 뭔데? 달팽이 아니 이빨이 주민 뭐야? 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담임 선생님 역을 맡은 배우 김정학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쩌다 발견한 하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화이팅!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